제 친구 어머니께서 식단, 운동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까우신데 혈당 좀 잡아주라고 부탁하셔서 이분 왜 이럴까 살펴봤더니 원인이 간단했습니다. 바로 과일 섭취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당뇨협회에서는 당뇨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철 딸기와 사과 같은 과일을 먹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거 완전 반대죠. 이거 너무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이거 정답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지금 뒤로 가게 하시고 굳이 영상 계속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 걱정 마세요. 오징어 역사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남들이 이거 먹어도 되나 고민할 때 우리 갑오징어 여러분들은 걱정 없이 맛있게 드시면서 편하게 혈당 관리와 혈관 건강 그리고 배변 활동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걱정 없이 먹어도 되는 과일들 적정 섭취량과 함께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과일을 먹었을 때 달다고 해서 그 과일이 전부 혈당을 많이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GI 지수와 GL 지수로 혈당 관리에 좋은지 안 좋은지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먹었을 때 달다고 생각했던 과일도 GI 지수와 GL 지수가 낮아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과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과일 다섯 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이게 무슨 과일인지 이름만 딱 알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어떻게 먹어야 더 좋은지, 왜 좋은지 이거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시니 딱 5분만 더 집중해주세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우리 갑오징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 블루베리의 혈당 조절 효과를 업그레이드한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영양학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루베리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연구진이 하루 150g의 블루베리와 빵을 6일 동안 섭취한 참가자와 블루베리를 먹지 않고 빵을 6일 동안 섭취한 대조군의 혈액을 비교해본 결과 블루베리를 섭취한 참가자는 대조군보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낮았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블루베리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블루베리를 주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탄수화물 섭취에 따른 체내 포도당 증가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블루베리가 몸에 좋으니 챙겨 드시라고 하면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생블루베리가 좋은지 냉동블루베리가 좋은지 이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냉동블루베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냉동 블루베리가 더 괜찮은지 하루 적정 섭취량은 어느 정도인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하면 안토시아닌이죠. 안토시아닌이 혈중 포도당 수치의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한편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에너지 대사를 높여 지방세포를 줄이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지방세포를 줄이니 공복혈당 관리에도 도움되겠죠. 또한 블루베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골고루 들어있어 장내에 분해된 당을 천천히 혈액 안으로 흡수되도록 해주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조절해주고 식전에 섭취 시 식후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안토시아닌의 농도는 블루베리를 냉동시킬 경우 더 짙어지기 때문에 냉동 블루베리를 사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냉동 블루베리는 드시기 약 1시간 전에 냉장실로 옮겨주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냉동되지 않은 생블루베리를 구매하실 경우 한 번에 다 드시지 않는다면 보관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얼렸다 녹였다 할 경우 이 과정을 반복할 때 세균이 증식할 가능성이 있으니 한번 드실 용량으로 소분한 다음 냉동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블루베리라도 적당히 드셔야지 무작정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혈당 관리를 위한 블루베리 하루 적정량은 130에서 150g, 약 20알 내외로 드셔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당뇨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뇨에 어떤 도움이 되며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당뇨 관리에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수분 함량이 많고 당도도 높지만 GI 지수와 GL 지수는 낮은 과일로 당뇨인들에게 좋습니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배출해주어 고지혈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가 당분이 혈류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블루베리처럼 혈당 조절 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에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항산화 화합물인 폴리페놀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즈에 실린 내용을 따르면 폴리페놀이 인슐린 생성을 자극하고 혈당이 급변하는 것을 방지해주며 밥을 먹기 전에 사과를 먹게 되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전에 사과를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후에 드시면 밥 때문에 올라간 혈당에 플러스 알파로 더 혈당을 높이게 되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사과의 유익한 성분은 사과의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사과를 먹을 때 껍질을 함께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때 사과 위에 계피가루까지 솔솔 뿌려서 드셔주시면 더 좋습니다. 사과 하루에 딱 반쪽 계피가루 솔솔 뿌려서 껍질째 드셔주세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세 번째 과일은 배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신선한 배를 섭취하시는 것이 당뇨인의 혈당 조절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배는 대표적인 저혈당 지수 과일로 당뇨인들도 걱정 없이 줄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다른 과일들과 마찬가지로 배 역시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륜의 당 흡수를 늦춰주는데 배에는 안토시아닌이 없는 대신 캐르세틴과 카테킨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당뇨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커다란 배 하나 다 먹어도 되는 걸까요? 제가 하루에 어느 정도 양을 드시면 좋은지도 딱 집어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하루에 딱 3분의 1 정도 크기의 양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정확히 안전한 섭취량까지 알려드리는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네 번째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 역시 미국 당뇨병협회가 권장하는 당뇨를 위한 슈퍼푸드입니다. 그렇다면 자몽이 왜 슈퍼푸드라 불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몽은 당뇨 예방뿐 아니라 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 그리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루 대학과 미국 매사추세츠 제네럴 병원의 연구진에 따르면 자몽의 쓴맛을 내는 항산화 물질 나린겐인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지방산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줘 제2형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자몽에는 팩틴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팩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몽의 적정 섭취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반 개씩만 드시면 혈당 올릴 걱정도 없고 혈관도 튼튼해지니 마트에서 자몽 보이시면 바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몽의 경우 일부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과 함께 드시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당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하시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에 도움이 되는 다섯 번째 과일은 체리입니다. 베리류인 체리도 당뇨 예방에 아주 좋은 과일인데요. 과유불급이라고 당뇨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건 안 되겠죠. 체리 또한 제가 적정량을 딱 정해드릴 테니 기다려주세요. 체리에도 블루베리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안토시아닌이 인슐린 분비 자극한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블루베리에는 없는 체리 속 식물성 스테롤들이 혈액 내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켜 당뇨로 인해 손상된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리는 얼마만큼 양을 먹었을 때 과하지 않고 딱 좋을까요? 바로 하루에 5알에서 10알 사이입니다. 딱 이 정도만 드셔주세요. 여러분들은 방금 당뇨인이 드시면 도움이 될 과일 5가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자몽, 배, 체리인데요. 이 5가지 중에서도 블루베리, 사과, 자몽 이 3가지는 꼭 기억하셔서 장보러 가셨을 때 눈에 보이시면 장바구니에 막 담으세요. 그리고 아무리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라 하더라도 과일로 과식하면 안 되고 과일은 무조건 주스가 아닌 생으로 식사 전에 드셔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혈당 관리 잘하셔서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게 만나요.